자, 비공개 대상 정보는요, 구조 1항 각호에 규정된 걸로 제한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예시가 아니라요, 제한적인 한정적 열거 규정입니다. 이론은 사례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. 다른 법률에서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, 위임 명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, 뭘로?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. 여기는 선택형, 객관식에만 나오고 사례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. 다른 법률이 뭘 의미하는지, 이때 명령의 의미는 뭔지, 거의 여기 적어 있는 것은 거의 판례입니다. 판례 위주로만 객관식 정리만 하면 되고, 주관식에서는 거의 잘 나오지 않는 파트입니다.